네, 이제 2월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한주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시죠? 이동웅 대표와 함께 일목 투자표를 가지고 기술적으로 시장 분석합니다. 오늘은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이동웅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주 우리 시장이 조금 반등이 그래도 왔고요. 미국 증시가 워낙 강하게 갔기 때문에 같이 좀 힘을 싣고 갈수 있을지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 이번 한주 어떻게 보세요? 예, 뭐이 매주 월요일에 여러분 찾아뵙습니다만은 최근 같은 경우 상당히 답답합니다. 예, 그 부분은 뭐 시장에 대해서 뭔가 좀 답을 확연하게 확실하게 좀 드리고 싶지만 아시다시피 우리 시장이 외국인들이 수급에 여지없이 휘둘리고 있는 상태여서 단적으로 외국인들이 언제쯤 우리 시장에서 이제 매물을 멈추고 제대로 매수가 들어올 것인가 아니면 매물 자체를 멈출 것인가 그래서 우리 자체 수급으로 좀 움직일까 이것을 점치는 것이 빠를 것 같는데 그 정답이 아직 빠르게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우선 저는 오늘 모토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예, 모르는 시세는 한발 뒤에서 따라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맨 뒤에 말씀드리기라고요. 우선 코스피를 저희 방식으로 신호로 보면 월봉 단위 장기로는 지금 매수 관망입니다. 매수형이 떨려다가 지금 관망 상태고요. 중기는 지난주에 1937 아래로 가면서 잠깐 매도 신호가 나왔다가 매수 유지입니다. 단기는 현재 매도 유지이고요. 이번 주에 1960선 위로 올랐으면 초단기나마 매수 전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아시다시피 입춘입니다. 그런데 이때쯤 되면 증권시장에는 할 이런 말이 나왔었죠. 중국 전환시대 미녀 왕소군이 그 흉노의 시집가서 불렀다는 출래불사춘입니다. 봉이 왔을 때봄 같지 않다. 그런데 이번 2월은 혼조 등락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결국 3월이 되면 그동안의 압축 조정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상 상승하는 장이 파동이 펼쳐질 것을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 다 좋았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디커플링이 돼 있는데 환율이 최근에 이제 1,100원대 회복이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은 조금 희망을 좀줄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야간 선물도 올랐고요. 오늘 단기 반등을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좀 부정적인 면을 보자면 미국이나 글로벌 증시는 그동안 또 많이 올라서 어디 약간 그 이번 주에 중간에 숨을 고를 여지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이 오를 때는 별로 못 오르고요. 우리가 오르려 할 차에 남들은 먼저 가서 쉬려는 그런 그 어려운 지경이 있는데 그래도 희망을 한번 이번 주는 가져보고요. 지수상으로는 1930 저점 60 고점 박스를 놓고요. 이런 경우에 60선 위에서 매수를 유지하시다가 60 이탈하면 매도를 하시고요. 만약에 30선이 무너지면 그것이 중기 매도 전환된다기보다는 예, 조금 리스크 관리하셨다가 30 아래에서 다시 올랐을 때 매수하는 그래서 박스 역발상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풀어드렸고요. 그래프를 보시면서 몇 가지 준비한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현상의 중계 방송에 불과합니다만은 1월 31일과 2월 1일의 외국인 장중 선물 매매 동향 그래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31일자입니다. 예, 오후 2시 한 19분경이었습니까? 1,400 계약대의 외국인 선물 매도를 보여줬다가 종반에 갑자기 거의 1,900 계약 매수를 해서 한450순 매수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수가 여기 휘둘렸죠. 그 다음에 이것은 2월 1일입니다. 예, 바로 12시 직전까지는 한1,600 계약 매도를 하다가요. 또 장중에 약 3,000 계약 이상 사면서 급등을 시켰다가 종가 직전에 또 거의 다 팔아버리는 다시 3,000 개를 팔아버리는 이런 식의 장중으로도 휘둘리고 있고요. 또 일중으로도 누적적으로 그렇게 휘둘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결과론입니다. 네, 외국인들의 수급이 차후에 예, 좀더좀 편하게 해주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 시장이 올라가다가 좀 편하게 가고 그렇지 못한 것이 계속 이어질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가치 점검을 좀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근래에는 이 지표를 소개를 아예 안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환율을 통해서 주로 뭐 N캐리 트레이드와 관련이 있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이 지표를 가지고 보면 얼추 7, 80, 80% 정도는 일치해 왔는데 10월 9일부터 이 지표가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엔화의 이상 약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는 환율로 만들었기 때문에 계속 상승해 왔지만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를 한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MSCI 한국 지표도 과거에 보면 예, 조금 전에 보셨던 지표와 유사하게 움직였는데 전혀 다르게 우리 지수 움직임과 똑같이 가고 있죠. 물론 그 볼린저 밴드 하단을 이탈할 정도로 과락이 왔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시도는 되고 있는데 어쨌든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점치는 예, 추정해보는 지표마저도 최근에 적용이 좀 안 되다 보니까 더더욱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코스피 지수의 일자별 주가 비교를 종종 소개를 드리는데요. 뭐, 간단한 구조입니다. 오늘의 주가, 지난 금요일 1957이었죠. 이것이 9일 전 지수보다 아래인가 위인가, 17일 전, 26일 비교를 하는데, 이번 주 중후반으로 가면서 47, 40, 56이 오니까 평균적으로 약 한 60선 정도 위면 초단기가 매수 전환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요. 내려갈 때는 이쪽이 지지선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 변화율을 조금 말씀드리겠는데요. 우선 지난주에 일목균형표 구름 하단을 딛고 사실적 이평선은 빠져 있습니다만 21선을 제외한 제반 이평선들이 1950, 55 부분에 다 물려 있습니다.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 11월 16일 바닥으로부터는 52일 차를 기본 수치를 채워서 반등이 기대가 되고요. 또 하나, 이번 주 2월 7일에 작년 3월 최고점으로부터 226 변화율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체로 그전에 너무 급등하기보다는 견조하게 가다가 7월 이후에 상승하는 것이 좋고 만약 7일까지 올랐다가 어디 음이 붙으면 다시 매도 쪽으로 보는 그런 식의 단기 전략을 구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간 관계상 주봉상 60주선을 딛고는 있는데 더 큰 흐름은 3월 초순에 온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3월 초순 지나면 지금까지 이 혼조장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좀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만은 원달러 환율, 그동안 주로 이제 우리 지수 위주로 분석을 해드리다 보니까 원달러의, 주봉을 보시면 공교롭게도 재작년 10월과 작년 5월의 고점이 34주였고요. 그로부터 다시 34주가 와서 이번에 바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8월의 제일 바닥으로부터 76, 뭐 저희가 일목의 기본 수치라 그럽니다. 이런 특징적인 수치가 왔을 때 시장의 변화가 잦더라라 가는 거기서 지금 돌파형이 나오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기준선 저항이 와 있지만 1100원대에서 안착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시장에 좀 도움이 되는 역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일봉상으로도 구름 상단을 완전히 돌파를 해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에게 좀 도움을 주는 그런 효과가 발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북한 핵 문제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역대 정권 시장에서 단계 약제로만 작용을 했었고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부분이 원달러의 상승을 좀 불러온다면 엔화의 약세 속에서도 해당 업종군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그 이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차트 보시겠는데요. 이것도 지난 10월 15일 고점 제가 경고 사인드리던 날로부터 76일이 금요일부로 지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8일짜리 대등 수치도 있고요. 자, 여러 숫자가 지나갑니다만은 늘 말씀드리듯이 숫자를 외우지 마시고 재미있는 반복되는 이점이 여기서 뭉쳤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에서 반등이 나옵니다. 그 반등이 많이 가느냐 적게 가느냐 부분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도와주느냐 마느냐 있겠어. 그래서 일단은 단기 반등이 기대된다는 쪽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조금 가벼운 종목들 그리고 낙폭가다 우량주들은 한번 저가 배팅이 가능한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전반적인 시장 기술적으로 분석해 주셨습니다. 모르는 시세는 한 발 뒤에서 따라가라 이런 증시 격언을 주셨는데 그렇다고 보면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맞는지 시장 대응은 어떻게 할까요? 예, 시장 대응은 우선은 배트는 짧게 잡고요. 제가 중장기 시로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으로 본다면 2월은 여기서 더 내려가든 올라가든 향후 상반기 장세를 겨냥한 매직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 점에 하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일목균형표 이렇게 원전에 보다면 일목산인의 경험이 녹아있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알 수 없는 시세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무리 분석을 해봐도 결론이 안 나온다. 예측을 해봐도 답이 안 나온다. 그럴 경우에는 현재로선 향후 진로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결론만 내리고 기다리다 보면 수일 후에 시세는 자기의 의지를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이때 미리 다양한 분석을 통해가지고 준비 중 한 사람과 그냥 지켜보는 사람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열심히 분석은 하되 알 수 없다면 지피지기가 안 되면 그냥 기다려라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한 발 뒤에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잠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상과 예측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목에서는 이 부분을 엄밀하게 구분합니다.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예상은 그냥 막연한 상승이죠. 오르겠지. 이렇게 되지 않을까. 기대 섞인 전망, 희망을 이야기하고요. 예측은 이런 그대로 근거, 측정 도구를 이용한 사전 예비 계산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상을 하지 말고요. 예측은 항상 준비하라. 그래서 여기서 예측은
측정 도구가 반드시 들어가기 때문에 근거 있는 사전 예비 계산 준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거 있는 예측은 필요하다는 건데 지금은 조금 상황들이 잘 판단이 안 돼서 며칠 지나면 장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 판단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좀 보수적이고요. 중기 매수 전략 가지고 계십니다. 이동 대표와 함께한 일목 전략이었습니다. 일목투자연구소 이동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